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량의 소재로 꽃꽂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맨드라미하고 수국하고 그 다음에 안시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간단하게 팝의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선을 빼는 것만 살짝 보여드리고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수국을 이제 앞쪽으로 포인트로 한번 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각 수반이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라운드식으로 사각 수반이거든요. 이 사각 수반을 이제 저는 그러니까 라운드 딱 사각을 준비를 하면 좋은데, 제가 그 수반을 준비를 못해서 약간 라운드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반에다 맞게끔 꽂아주시면 돼요. 이 수반에다가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또 맨드라미도 같이 묶어서 이제 이렇게 포인트식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팝의 기법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 구퉁이 다, 그러니까 네 구퉁이에다 다 그렇게 해주세요. 네 구퉁이에다가 이제 팝의 기법식으로 해주시고요. 드라미 얼굴이랑 이런 것도 약간씩 높낮이 주면서 하시면 돼요. 높낮이 주면서 해주시고요. 하나는 들고 하나는 나오고 이런 식으로. 화기에 맞게끔 제가 호로로폼을 자르긴 했는데 잘 맞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약간 이제 노무라가 있으면 노무라로 밑에서 약간만 받쳐주는 역할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노무라로 약간 밑가림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렵을 준비를 했어요. 이렵으로 이제 높낮이를 주면서 해보겠습니다. 성전 꽃꽂이는 전문 작가를 통한 배움이 필요합니다. 플라워아트 21TV 성전 꽃꽂이 동영상 강좌는 프로라이트 전문 작가의 강의를 통해 성전 꽃꽂이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통해 꽃의 생태적으로 이해하는 것부터 다양한 연출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동영상 강의는 매주 월요일에 업데이트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032-472-6603 또는 홈페이지 fa21tv.com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무라로 주시고요. 공간을 전부 다 이렇게 주시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린 소재가 곱슬이 있으면 같이 연결해서 위에다 뻗치는 기분. 네,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 대신에 한쪽으로만 연결이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선이 이쪽으로 막 가지 않고 한쪽으로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예쁜 선이 될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만 연결이 되게 해주시고요. 장가지는 많이 쳐주셔도 되고요. 그냥 연결될 수 있도록만 해주세요. 그래서 주시고요. 돌출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좋고요. 이렇게 해서 네, 다 주세요.
그렇죠. 네, 일엽이 있는데 일엽으로 이제 같이 연결해서 주겠습니다. 일엽으로 같이 연결해서 이것도 만약에 이제 이쪽 선만 이렇게 전줄 거예요. 이쪽 선으로 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높낮이를 주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일엽이 너무 예뻐요. 선도 예쁘고요. 또 올해도 가고요. 올해도 가고 그래서 연결을 해서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양 옆에는 일엽으로 짧게 넣어서 공간을 이제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짧게 해서 공간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일엽이랑 이제 공간을 이렇게 넣었거든요. 이빈 공간에는 이제 흰색의 소고기를 넣을 겁니다. 흰색을 소고기를 넣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안시오륨으로 이 선이 선을 더 아름답게 곡선을 만들어 줄 건데, 예, 그렇게 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이 공간에다가 소고기를 넣어주세요. 소고기 공간, 이런 공간에다가 짧게 짧게 이제 제가 파베기법식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공간이 많이 비었으면 높낮이 약간씩 주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빈 공간에다 다 채워주세요. 그렇게 되면 맨드람이랑 흰색이랑 잘 어울리죠? 네, 이런 식으로 색상에 이제 또. 그 대신에 많이 분산이 되면 안 되고 같이 뭉쳐서 주세요. 뭉쳐서 줘야지만이 더 예쁘게 보이니까. 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모아서 오늘은 좀 약간 파베기법 하면 이렇게 뭉쳐있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는데 높낮이가 있어야지 돼요. 파베기법이라서 빡 동그랗게만 꼽는 것이 아니라 좀 약간 높낮이도 있으면서 해야지 더 예뻐요. 조금씩만 이렇게 주시고요. 네. 이쪽에도 넣고요. 뒤쪽에도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꽃들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 공간에다 살짝살짝 이제 고추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고추도 많이 넣지 마시고요. 그냥 색상만 보이게끔 해주시면 돼요. 이런 공간에다 살짝 이렇게 넣어주시면 보이게끔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넣어주시면 좋아요. 뭐든지 따로 이렇게 이제 그3% 정도는 다른 방향으로 가도 되지만 저는 오늘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예. 이론적으로 따지면 3% 정도는 뭐 이제 교차를 해도 상관이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은 저는 그냥 같은 방향으로 일렬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주시고요. 좀 약간 밋밋한 면도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이쪽은 전부 다좀 밋밋하다 그런 면도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여기 위에 쪽 있죠. 이쪽에서는 좀 높낮이가 많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이쪽에서 컨트라스트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안된잘 돼야 될 텐데 그런 의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도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짧게 넣으셔도 돼요. 옆면에는 이런데 짧게 넣으셔서 해주시고요. 옆쪽에도 짧게 같은 방향으로 저는 넣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소량의 꽃으로 이제 그 대신에 이런 거 소재, 그린 소재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 꽃꽂이 하면
소량의 소재로 이제 꽃은 별로 안 들어가고 그린 소재나 이런 거로 많이 써서 하게 되면 더 시원한 감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다 들어갔어요. 소재가 다 들어간 상태에서 그 안시륨을 이렇게 넣으려고 합니다. 위에서 이렇게 넣으려고 이제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같은 방향하고 이제 여기서는 또 이렇게 교차로 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넣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교차도 될수 있고 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앞에다가 이제 이게 위로 올라왔으면 옆에서 처지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다 위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같이 처지는 기분 이렇게 해서 살짝 밑으로 이렇게 넣어주셔도 좋고요. 네. 그럼 여기 공간이 높고 낮고가 되죠. 근데 전체적으로 여기가 이만큼 길면 안 어울리게 되죠. 여기가 높고 낮고 높고 이렇게 처지게 되는 거로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넣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잘 어울리겠죠. 이렇게 해서 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꽃을 꽂았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정말 이제 사각으로 이렇게 저는 라운드식으로 화기를 꽂았는데, 사각으로 꽂게 되면, 다이아몬드식으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다이아몬드식으로 정확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꽃꽂이를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이아몬드식이 이제 이렇게 각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응용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라운드식이긴 한데 여기가 각을 이루어지면 더 멋있는 꽃꽂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른 가지가 있다 그러면 버리지 마시고요. 잘 두셨다가 꽃꽂이 할때한 손, 두손 쓰다 보면 더 멋있는 꽃꽂이를 할수 있어요. 저도 오늘 이렇게 다레넝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집에서 이제 말려두었다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여기 그린색에다가 여기 보면 안시륨이 색상이 있어요. 요색화가 요색에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색상이 같은 계열로 흐를 수도 있고 하니까 준비해 두셨다가 여러모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꽃꽂이를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네, 오늘도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